계속 지금 인사하고 계신 거죠? 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다음 무대 열어도 될까요? 네. 자, 이번 무대는 아마 여러분 뭐 요즘 이것만큼 더 큰 화제가 없으니까요, 그렇죠?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도 정말 즐겨본 애청자 중에 한 명이고요. 이렇게 다들 잘하는데 어떻게 순위를 매겨?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. 저는 특히 이분은 사실 어머니하고 이분의 끈끈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왜 가요계의 그 대표적인 효녀 가수 하면 현숙 씨가 있잖아요, 그렇죠? 아마 차세대 현숙 씨를 잇는 효녀 가수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누구일까요? 네, 정다경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진짜 미스로 열풍이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. 네. 그래서 미스로 때 혹시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곡이 있을까요? 사랑의 신호등. 그리고 또 약손. 역시 약손이죠. 근데 또 제가 약손을 여기서 불러버리면 너무 눈물바다가 될까봐 제가 고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른 곡을 가져왔는데, 네,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. 12줄을 가져왔어요. 네. 원래 이 곡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복을 입고 제가 춤을 추던 곡이었는데요. 제가 이 옷을 입고 출 수는 없으니까요. 양해 바라고요. 네, 12줄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둥기당기당 하면 같이 둥기당기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둥기당기당. 네, 12줄 띄워주세요. 제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어요. 제가 지금 원래
밑에서 오줌 뭐가 터지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 또 저쪽에 있다네요. 그래서 근데 지금 화장실 있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. 자, 박수 주세요. 네,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요. 네, 혹시 이 다음 곡 예상이 되실까요? 네, 저기서 대기 중이신데 아까 여기서 나왔어요, 친구분이. 네, 맞아요. 경광봉춤 제가 이제 경광봉춤을 제가 이제 또 아이디어로 했었는데 이 사랑신호등이라는 노래 아시나요? 아시는 분들 소리 질러! 아이고, 좋습니다. 한 번 더!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소리소리 많이 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에 사랑의 신호 띄워드릴게요.
아시는 분 소리 질러! 마지막 곡은 다 같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고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다경이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또 이렇게 뜨거운 환영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사랑아 띄워드릴게요. 숨 좀 돌리고. 다음에 또 찾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.